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좋은 삶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 멘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부러운 어떤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분을 보면 일단 건강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좋은 삶을 만들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제 멘토의 답은, 그렇게 좋은 삶은 절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제 멘토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 좋은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습득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그 아주머니가 이 오이무침을 너무 맛있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이 이 아줌마가 만든 오이무침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오이무침 하나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맛있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 번 많은 연습을 하고 그렇게 습득한 기술이 바로 이 아주머니의 그 맛있는 오이무침이 된 거거든요. 또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부탁을 하면 제가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믿음이 제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일을 맡겼을 때그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 일을 우연히 잘 처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습득한 그거는 그 사람만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좋은 삶,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를 여러분에게 다시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습득한 기술에서의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말 열망하고 있는가, 정말 원하는가,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첫 번째래요. 자, 그러면 원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자격증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삶,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실 때,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드시나요? 여러분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시죠? 뭐 요즘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죠? 구현모 TV도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유튜브 방송은 주로 어떤 거죠? 여러분이 TV를 볼때 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채널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보시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바로 최근에 만난 분들, 어떤 분을 만나셨나요?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일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심으로 원하는가?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영위될 그 삶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 멘토가 알려주신 거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내가 부자가 된것 같아. 나 부자인 것 같아. 아, 나 엄청 행복해. 아, 내 삶은 너무너무 좋은 삶이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바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 멘토의 말씀을 정말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소유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재정적인 자유를 느낀 적이 있어요. 아, 나 이제 좀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느꼈네? 라고. 근데 이게 통장을 열어봐서, 내 통장에 돈이 엄청 많구나! 라고 찍힌 숫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데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 때문에 내가 와, 부자다! 이렇게 내 소유한 것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스치는 느낌 때문에 아, 나는 자유롭구나. 재정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웃을지도 모르시는데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정말 어렵게 막 정말 지갑에 돈을 막 쉬고 얼마 있나. 이번 월말에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걸 따졌던 그런 옛날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자유를 느낀 순간은 뭐였냐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제가 어느 날 메뉴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얼마짜리인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딱 나와서, 어머, 나 부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떤 걸 결제할 때 있죠?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시불이요. 라고 무조건 말할 때. 할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할 때. 그때 제가, 어머, 나 진짜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적인 자유도 어떤 소유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순간순간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죠, 사실은. 우리 손녀하고 우리 집에 제 옷장이 있어요. 근데 옷장 속에 제 손녀랑 딱 들어가서 옷장 문을 딱 닫습니다. 물론 작은 옷장이지만 그 공간이 우리 손녀와 저와의 비밀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옷장 속에서 우리 손녀하고 저하고 둘이서 뭐 별별 놀이를 다 하고 놀거든요. 남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 남편도 모르고 우리 손녀 엄마 우리 내 딸도 모르고 사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손녀와 저만 통하는 놀이 그 공간이거든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 순간에. 풍요로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치로운 뭐 이런 것에서 제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훈풍이 불 때, 농장에서 상추를 뜯을 때, 그때 저는 굉장한 풍요로움을 느끼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 즉, 소유가 아니라 바로 느낌으로 온다. 좋은 삶은, 행복은, 풍요로움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은 우연히 오지 않고 습득해야 되는 건데, 이 기술을 습득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습득하고 싶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 멘토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이러한 좋은 삶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은 습득하기가 엄청 어려워진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안 미워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게 벌써 여러분 가까이 온 거랍니다. 좋은 삶이 여러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야에 맑은 하늘이 들어오고 여러분 귓가에 새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기술의 첫 스텝으로 여러분 이미 들어가셨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